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경기도 계풍 출생, 숙명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40세 되던 해인 1970년 여성동아의 장편소설 남옥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박완서의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 중산층의 삶의 실체에 대한 고발, 여성 문제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휘청거리는 오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미망 등의 장편소설과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엄마의 말뚝, 저문 나래, 사파 등의 창작집이 있다. 수필집으로는 꼴찌에게 보낸 갈채.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어른 노릇, 사람 노릇,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이 있다. 갈래, 현대수필, 경수필, 추정적, 추보적, 교훈, 예찬적, 배경은 시간 마라톤을 구경한 날, 공간 시대의 한복판. 특징은 문장의 호흡을 적절히 조절해 기승전결의 소설 형식으로 표현함. 구성, 마라톤을 구경하기 전에 별난 충동과 마라톤을 보고 나서 든 새로운 생각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됨. 주제, 관중의 환호와 환호가 없어도 끝까지 뛰는 꼴찌 주자에게 보내는 갈채. 생각해 볼 문제. 일반적으로 1등에게 보내는 갈채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등에게 보내는 갈채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찬사이고,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동의 표현이다. 이 작품에는 모두가 앞서가는 이에게만 환호하는 세상에서 꼴찌의 고통과 고독을 이해하고,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1등과 꼴찌를 구분해 순위를 가려야 하는 마라톤에서 선두권 선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하위권 선수는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작가는 환호 없이 달리는 꼴찌 주자가 더욱 위대해 보인다고 한다. 말한다. 우선 고통과 고독을 이기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의지를 지녔다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다. 작가는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 물질 만능주의, 성취 지상주의가 판치는 오늘날에는 오직 1등을 향해 내달리는 풍조가 만연하다. 그러나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꼴찌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한다면 과정 중에 기울인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마라톤 꼴찌 주자들의 1등을 목표로 했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꼴찌로 들어올리언정 올리 올지언정 끝까지 완주하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감동을 받는다. 진정한 가치는 1등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인 것이다. 작가는 과정의 수고가 더욱 높이 평가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일히 응원하는 것이다.